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고대사의 완성, 한나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랑 비교해야 한다? 진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진나라와 한나라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물로서는, 네, 진시황과 한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둘의 내정도 비교하는 게 중요하지만 외정, 흉노와 베트남 이런 외정 정벌, 외정에 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가혹한 통치, 법치에 의한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빠르게 무너집니다. 특히 무슨 사건을 계기로? 진승 오광의 난을 계기로, 진시황이 죽고, 진승 오광의 난을 계기로 육국이 부활하면서 진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돼요. 진시황이 죽은 지 4년 만에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 진나라가 무너진 이후, 참고로 진승 오광의 난은 강조합니다. 진시황 사후의 일이에요. 이 진나라가 무너진 이후 중국의 패권을 두고서 두 남자가 격돌하죠. 항우와 유방, 바로 초한쟁패기. 진한 교체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죠? 네, 유방의 한 나라가 항우의 초나라를 꺾고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제 한 고조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한 고조 유방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개예요. 바로 정치와 대외 정책인데,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지금 배운 정치 체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바로 군현제와 봉건제, 봉건제와 군현제였습니다. 자, 봉건제가 뭐였죠? 분봉과 건국, 토지를 나누어 제후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주고 충성을 받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봉건제였죠. 왕이나 국가가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지방 분권적인 체제가 바로 봉건제였어요. 그에 반해 군현제는 정반대죠. 일단 전국을 군과 현으로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에 그 군과 현에 대한 지배권을 제후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왕이 임명한 관리, 지방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을 통해서 국가가 왕이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바로 군현제였어요. 그럼 한고조 유방은 군현제와 봉건제 중에 뭘 선택했냐? 둘다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섞어버려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지방분권적인 봉건제를 섞어서 군국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군국제. 자, 이 군국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군현제랑 봉건제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황제의 통치력이 미치는 수도와 그 인근 지방, 직할 지역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 외에 이제 황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이 외부 지역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거예요. 제후들을 임명해서. 아, 다시 한번,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수도와 주방을 수도와 이 중앙 직할 지역은 군현제로, 왕이 지방관을 임명해서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외 외곽 지역은 제후들을 통해서 봉건제로 다스린 거예요. 봉지에 군고구마를 싼 모습이죠. 봉건제와 군현제의 합작품, 이게 바로 군국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방은 이런 걸 택했느냐? 사실 여러분, 유방도 당연히 지배자 입장에서는 봉건제보다는 군현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유방 자체가 이 항우를 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건국 공신들의 도움을 받았고, 얘 본인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처음부터 이 공신들을 다 풀어버리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한계가 많았다는 거야. 약간 고려 태조 왕건을 떠올리시는 편해요.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호족들의 특권을 많이 보장해줬잖아요. 결혼, 왕씨 성화사 이런 것들로. 유방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아직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현제랑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군국제는 여기 오른쪽 아래 군현제랑 비교한 그림자료가 있죠? 이걸 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게 누구랑 싸우느냐? 자, 우리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황허 이북지방에 슬금슬금 내려와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던 흉노들을 다 쫓아내고 황허 이북지역, 오르도스 이북지역으로 쫓아내고 만리장성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나라가 막판에 혼란에 빠지고 진나라 무너지고 막 항우 유방 싸우고 막 이런 진난 교체기의 혼란기를 틈타서 또다시 흉노들이 힘을 길러서 슬금슬금 남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을 새롭게 통일한 유방은 당연히 중국의 지배자로서 이 흉노들을 몰아내야 되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시 한나라의 과제였어요. 한나라의 미션. 대외적으로는 누구의 위협을? 진나라 때부터 이어져 오던 흉노의 위협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직접 30만의 병력을 끌고서 흉노랑 싸우러 가는데 이때도 흉노에도 무서운 적수가 등장해요. 이 수십 수백 개의 부족으로 쪼개져 있던 흉노를 하나로 통일한 묵특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묵특선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업시간에 해드렸죠, 여러분들. 이 흉노를 통일한 묵특선우와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의 유방이 격돌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방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백등산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유방은 거의 빌다시피 구걸하다시피 빌어서 겨우겨우 흉노랑 화친을 맺게 돼요. 그래서 둘은 형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연히 형이 흉노고요. 동생이 한나라죠. 그래서 한나라는 이 이후 매년마다 막대한 양의 곡물을 흉노에게 갖다 바칩니다. 쌀, 뭐 금, 은 갖다 바치는데 이때 특히 비단을 엄청나게 흉노에게 많이 갖다 바쳐요. 흉노가 비단을 많이 요구했거든. 이 비단에 대한 비밀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물자만 바친 게 아니라 굴욕적이게도 한나라 황실의 공주도 흉노의 첩으로 흉노 선우의 첩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흉노에 보내진 여자를 화번공주라 그래요. 화친을 위해 변경으로 간 공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백등산 전투 이후에 흉노와의 굴욕적인 화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평성의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성의 치. 뭐 여기 백등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흉노가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라가 흉노에게 좌터지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이득을 본 건 우리나라에서 위만조선이었죠. 위만조선이 이제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거든요. 위만이. 근데 이제 한나라가 흉노랑 이런 갈등을 벌이느라 위만조선에는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무제는 이 사람은 한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한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누구에게 당한 굴욕을 씻어내야 한다? 흉노에게 당한 굴욕을 씻어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 흉노에게 당한 굴욕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나라가 강해져야겠죠. 그래서 한무제는 정치적으로 군국제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뭐를 시행하느냐,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시행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이 한무제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시황과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나왔네요. 진나라의 진시황과 한나라의 무제 모두 뭐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시대의 일부 지역에만 시행됐던 군현제를 전국에 시행했고 한나라 무제 역시도 한고조 유방 때부터 내려오던 군국제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군현제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였죠? 바로 오초칠국의 난이라는 거예요. 오초칠국의 난. 이게 무슨 말이냐? 한고조 유방도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 봉건제라는 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리고 유방 이후에 수많은 황제들도 어떻게든 이 군국제에서 이 봉건제, 이 지방의 토지랑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하사받은 이 제후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한고조 유방 이후부터 야금야금 이 지방의 제후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후들은 불만이 쌓인 거지. 그러다가 결국 이 불만을 가진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후들의 반란.
그게 바로 5초7국의 난이야. 이 5초7국의 난은 한무제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제후들의 반란인 5초7국의 난은 진압이 됐었어요. 문제 경제라는 황제 때. 문제와 경제. 이건 TMI인데 그냥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제후들의 반란인 5초7국의 난을 진압을 했고 사실상 제후국은 거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무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뭐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야?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한무제는 5초7국의 난을 진압했다. 한무제가 5초7국의 난을 진압하고 9년제를 시행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건 맞는데 그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던 토대가 되었던 5초7국의 난에 대한 진압은 한무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무제의 선배들이 이미 제후들의 반란인 5초7국의 난을 진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무제가 스무스하게 9년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진시황은 이사와 함께 법가를 가지고 나라 다스렸다면 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가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좋지만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지치게 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미 진나라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법가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왕의 지배자의 권위를 살려주는 사상이 어디 없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이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유교를 국교화, 다른 말로는 관악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가 동중서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에게 이사가 있다면 한무제에게는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중서가 건의를 한 거예요. 한무제한테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교는 춘추전국 시대에도 보듯이 지배층에게 마냥 매력적인 학문만은 아니었잖아요. 맹자의 뭐 역성혁명도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때는 좀 TMI이긴 한데 그런 지배층들에게 꺼림직할 만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지배층의 입맛에 맞는 이 지배자의 권위를 살려주는 명분론, 뭐 충효 이런 것들만 강조된 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무제 때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국교와 관악화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유교가 이제 국교화되었으니 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태학이고요. 이 태학에서 다섯 개의 경전,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책인데 이 다섯 개의 책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들, 오경박사라는 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나중에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나중에 당나라에서 이제 과거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수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그 훈고학이 중요하게 되고 이 과거 과목으로서 유교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교 수험서가 나와요. 그래서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이 다섯 권의 책을 정리한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을 편찬합니다.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나라 때는 오경박사라는 게 설치가 된 거고 당나라 때는 이 오경의 내용을 종합해놓은 수험서 우리 쓰면 EBS 수능특강 같은 오경정의가 편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배정책 되게 중요합니다. 자, 흉노를 토벌해요. 그 전에 요거 하나 적어놓을까요? 이때 적어놓으면 좋아. 진나라 법가 이사 한나라는 유가 유교 동중서. 자, 그리고 대배적으로는 누구를 토벌한다? 흉노. 자, 진시황이, 근데 얘들아 이 흉노토벌이 되게 비교를 잘해야 되는 게 진시황의 흉노토벌과 한무제의 흉노토벌은 되게 달라요. 진시황의 흉노토벌은 몽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황허강 이북 지역에 들어와 있는 흉노들을 유역에 들어와 있는 흉노들 황하 이북 지역으로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 흉노들을 쫓아내고 경계선으로 만리장성을 쌓은 걸로 끝난 거야. 내 집에서 나가였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흉노토벌은 내 집에서 나가였다면 한무제의 흉노토벌은 아예 그 흉노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야. 너 예전에 우리 집 쳐들어왔었지 새끼들아 문 열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흉노의 근거지까지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흉노의 본진이었던 바이카로스까지
흉노의 본거지 어떤 이 바이카로스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약했던 장군들의 이름이 위청이나 곽거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몽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했다면 한나라는 위청과 곽거병 이런 장군들 이름이 잘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흉노토벌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인데 얘들아 사실 한줄로 보니까 되게 간단하지만 이 흉노를 토벌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한무제 필생의 업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정말 많은 준비 작업을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비록 한무제가 뭐 군현제도 시행하고 유학을 국교화하고 나라 이름을 강하게 나라의 힘을 강하게 했지만 여전히 흉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적이에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흉노를 이기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의 힘으로 흉노를 이길 수 없다면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나라랑 함께 힘을 합쳐서 흉노랑 싸울 만한 동맹군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동맹군을 찾다가 주목한 나라가 여기 있는 대월지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대월지가 요쪽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월지라고. 근데 이 월지란 나라가 흉노의 침략을 당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왕족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도망쳐가지고 만든 나라가 대월지란 나라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월지도 자신들의 고향을 잃고 흉노 때문에 서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흉노에 대한 원한이 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월지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 양방측을 통해서 흉노를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월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야? 첫 번째, 동맹. 흉노랑 싸우기 위한 군사동맹이고요. 두 번째는 흉노는 유목민족이잖아요. 전원 다 기마병이란 말이야. 당연히 흉노랑 싸우려면 한나라도 뭐가 필요해? 뛰어난 기마병이 필요하겠죠. 질 좋은 말이 필요한 거야. 이 흉노 애들이 타는 그런 질 좋은 말, 흉노를 뛰어넘는 흉노족들이 타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서쪽 지방, 이 대월지가 있는 이 서쪽 지방에는 정말 뛰어난 말이 있다 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천리를 날리는 뛰어난 말이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마다비안상. 이게 뭐냐면 말이 지금 제비를 밟고 뛰는 거야. 사실 중국놈들 과장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제비를 밟고 다닐 정도로 말이 빠르다. 그래서 흉노 정벌을 위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명마가 필요했다. 그걸 나타내주는 게 이 마다비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대월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죠. 한나라가 대월지로 가야 하는 이유. 그게 뭐야? 첫 번째 흉노랑 싸우기 위한 군사동맹.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질 좋은 말을 한열마라 그랬어요. 한열마. 붉은 피를 흘리면서 뛰는 말이다 라는 한열마. 그러니까 질 좋은 말도 얻고 흉노랑 싸우는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대월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야 한다는 거야. 대월지로. 그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나 화상 채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카톡 하나 보내면 끝나죠. 동맹 맺으실래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더 큰 문제가 어딘지 알아?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흉노와의 흉노와 싸우기 위한 군사동맹과 말을 얻기 위해 대월지로 가야 한다. 대월지로 갈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죠. 왜? 지금이야 이런 지도가 나와 만들어져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이거 다 카더라 통신이야. 진짜 대월지가 있는지 어디쯤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서쪽 어딘가에 대월지란 나라가 있을 것이다 정도밖에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업무를 맡지 않을 때 유일하게 자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건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건이 대월지에 파견됩니다. 이 대월지 지역을 서쪽 지방이라 그래서 서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과 말을 얻기 위해. 자, 그래서 장건은 정말 아무런 그 정보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이렇게 대월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다가 흉노의 포로로 잡혀버려요. 너 어디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잡혀요. 그래서 흉노에서 무려 1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장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심지어 흉노족 여자랑 결혼돼서 애까지 낳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탈출해서 기어이 대월진 찾아갑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동맹을 맺으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대월진이 거절해요. 싫은데요. 왜냐면 대월진은 지금 이제 이 도망을 친 이후에 흉노에게 공격당해서 도망친 이후에 새로운 근거지를 찾은 이후에는 흉노랑 갈등이 없었던 거야. 흉노에게 안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겨우 도망쳐가지고 흉노에게 벗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흉노랑 싸우라고요? 싫어요! 이래가지고 동맹을 실패합니다. 그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또 포로로 잡혀. 그래서 또 3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탈출해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예요. 포로 생활만 13년이었어. 왔다 가는 시간 합치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임무를 수행하느라 떠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장건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장건이 이제 저 돌아왔어요 이랬을 때 누가 돌아왔다고? 장건? 설마 20년 전에 그 장건? 그 죽은 거 아니었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들 장건이 죽었다 생각을 한 거야.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장건이 돌아온 거죠. 이때 진짜 눈물 바다가 됐네. 정말 충절의 화신 아닌가요? 황제가 내린 명령을 20년의 시간을 걸쳐서 끝끝내 달성해온 장건이잖아. 한무제도 울고 장건도 울고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장건이 참 감동적인 스토리긴 한데 결국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장건이 대월지로 간 목적이 흉노랑 싸우기 위한 동맹을 맺고 말을 얻기 위한 건데 결국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장건은 자 본인이 이 대월지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거쳐간 이 길 있죠. 이 길 그리고 흉노랑 포로 생활을 했었잖아. 그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 본인이 대월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보고 겪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장건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폐하, 흉노가 예전 한 고조 시절에 그 우리와 화친을 맺고서 매년 막대한 양의 공급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흉노가 우리한테 비단을 많이 받아간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이 흉노놈들이 우리한테서 뜯어간 비단을 이 서역의 나라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중개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흉노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로 흉노가 지금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흉노에게 보내는 비단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직접 이 서쪽의 나라들과 서역의 나라들과 직접 비단을 교류하면 됩니다. 그 길은 제가 대월지랑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다 밝혀냈습니다. 제가 오고 간 길,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서역의 나라들과 비단을 교류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흉노의 중요한 재정 수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건 덕분에 뭐가 개척돼? 비단길. 그래서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을 그래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 부르는 거야. 이 길을 통해 중국이 서쪽 나라들과 비단을 교류했다. 그래서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실크로드,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흉노의 자금줄이 끊기고 한나라는 서쪽 나라들과 이 비단길을 통해서 비단을 교류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로 토벌하기 전에 주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으로도 돌아갑니다. 남월. 여기가 베트남 남부예요. 진시황은 베트남 북부까지만 정벌을 했죠. 이번에는 남부까지, 남비엣, 베트남 남부까지 정벌을 하고 여기에 한 국군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흉노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있던 우리의 고조선, 위만조선 역시도 정복을 합니다. 위만조선이 정복당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위만이 했던 중개무역, 그리고 고조선이 그 당시에 흉노랑 활발하게 물자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흉노의 보급창고를 끊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린다며 했던 말, 흉노의 한 팔을 잘라내었다. 이게 소감이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을 정복하고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작업, 장건을 대월지에 보내서 비단길을 개척하고 남베트남을 정복하고 한국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정복하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이 모든 원기욕을 다 모아서 이제 흉노 토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었죠. 다만 이런 사업들 다 뭐가 필요한 거야?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이잖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전쟁 끝에 흉노를 토벌하고 바이카로스에 있던 흉노들의 근거지까지 토벌했지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시행해요? 통제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치? 국가가 돈을 벌어들이려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 그 생필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독점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생필품이 두 가지였어요. 바로 소금과 철입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죠? 오늘날의 솔저와 셀러리맨 역시도 소금에서 나온 거야. 소금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 솔저. 그 소금을 또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 셀러리맨. 원래 월급을 소금으로 줬었거든,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고, 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철제 농기고. 그래서 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합니다. 이걸 전매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소금과 철의 생산, 유통, 판매를 독점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소금염 철철, 염철 전매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것도 시행해요. 균수법, 평준법. 균수법은 지역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이 지역차이를 이용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가 지방에서 생선을 잔뜩 사들여서 내륙 지방에 팔고, 내륙 지방에 뭐 특산물을 잔뜩 사들여서 해안 지방에 팔고, 이런 지역 차이를 이용하거나 혹은 계절과 시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남쪽 지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작물을 사서 북쪽 지방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과 시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지역 차이를 이용한 균수법, 시기 차이를 이용한 평준법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국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도 통일합니다. 오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이런 통제 경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 상인들을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런 소금과 철의 전매제, 염철 전매제나 지역과 시기 차이를 이용한 군수법, 평준법, 화폐 통일 이런 것들이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상인이라 생각해봐요. 이건 정말 헤드도 너무하다 생각이 들겠죠. 국가가 상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잖아. 한무제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한무제가 죽은 다음에 이 염철전매제, 국가의 이런 통제경제 계속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염철, 소금과 철에 대한 논쟁이라 그래서 염철론이라 그래요. 이걸 옹호한 건 법가 사상가들이고 반대한 건 유가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제 사후에 논쟁이 벌어졌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진나라와 한나라, 진시황과 한무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더. 자, 진시황은 법가로, 진나라는 법가, 진나라 진시황. 자, 지금 우리 잠깐만 말고 있어요. 진나라와 한나라, 진시황과 한무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진나라는 법가를 통치명을 삼았죠. 누굴 등용했죠? 이사를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가 이외에 다른 사상을 모두 탄압하는 분서갱요를 단행했어요. 그에 반해 한나라 무제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관악화, 국교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중서의 건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유교를 보급하기 위한 태학과 오경박사라는 전문 교사들을 양성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둘 다 뭘 시행했죠? 군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둘 다 군현제를 시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진시황도 흉노를 토벌합니다. 누굴 시켜서? 몽염을 시켜서. 그리고 한무제도 흉노를 토벌해요. 대표적인 장군은 위청과 곽거병입니다. 근데 이 진시황의 흉노토벌은 근거지에서 쫓아낸 거죠. 황하 이북 지역으로 쫓아낸 거야. 황하 이북 지역으로, 오르도스 이북 지역으로 쫓아낸 거죠. 그리고 뭘 건설한 거죠? 만리장성을 건설합니다.
만리장성을 건설을 하게 돼요. 그에 반해 무제의 흉노토벌은 아예 흉노의 근거지였던 바이카로프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베트남 북부 광둥 지방을 쳐들어가게 되고 한무제는 남은 남부 지방 베트남 남부 남월 남비엔 이 지역을 쳐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조선까지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에는 한사군을 베트남 남부에는 베트남 전체에는 한 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통제경제, 염철전매제, 그리고 지역 차이와 시기 차이 이용한 균수법, 그리고 평준법, 지역 차이를 이용한 균수법, 시기 차이를 이용한 평준법, 그리고 오후전이라고 하는 통일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시황은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죠. 문자는 발량전. 아, 죄송합니다. 문자는 전서체. 그리고 수레바퀴. 도로도 통일해요. 그리고 화폐도 통일하죠. 무슨 전? 발량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나라의 첫 번째 파트, 한 고조와 한 무제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나라를 전환과 후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신나라 파트부터 후환까지 정치사를 정리하고 한나라의 경제사의 문화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